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노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지수 밀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업종별로는 등락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많이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IT 기업들의 목표가가 줄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이제 하방 압력에 조금은 이제 이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깊게 눌렸었던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거기에 이제 시기적으로 6월 하반기 만기를 앞두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초만 하더라도 시총상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는 28일 이후, 그러니까 29일, 30일씩 이틀 동안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서 매도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이제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지금 시장은 호재에는 굉장히 둔하고요. 악재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전장이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잘 가는 듯 하다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다시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이 기술주들의 하락 여파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계속 오르지 못하는 기술주들의 목을 매는 것보다 기술주들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섹터를 좀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 흐름을 받아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와 한미그룹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자동차가 어제 이제 독일 시장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또 현대차와 기아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자동차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만은 않아요. 중간중간에 결국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인데 잘 쉬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종가 2370포인트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는 종가 760포인트 이상이 형성이 되는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포인트 이상에서 만약 종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붙여보면 조선주들의 흐름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아 같은 컨텐츠주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